등나무 줄기를 이용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섬세하게 만든 라탄 공예는 이국적인 매력이 특징입니다. 라탄 공예로 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은 박백란 작가를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찬바람이 솔솔 부는 11월.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요즘, 집안 가득 이국적인 느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라탄 공예. 라탄 공예는 등나무에서 줄기를 가공해 가방, 바구니, 조명 등 여러 생활용품을 만드는 수공예를 말합니다. 여수에 위치한 그녀의 라탄 공방에는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 섬세한 손끝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다양한 디자인의 공예 작품을 완성하는 전문 라탄 공예가 박백란 작가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놓아도 잘 어울리며 단한 점의 소품만으로도 휴양지에 온듯 이국적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라탄 공예는 박백란 작가의 손길을 거쳐 등나무 줄기 특유의 질감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그대의 라탄 공방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또 저희의 제품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스치는 인연이 아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 그리고 좀더 재미있고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같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녀의 라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작가는 라탄을 접한 이후 자신만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져 라탄 공예 활동에 전념하면서 라탄 공예 강습 등 전문 라탄 공예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라탄 공예품은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라탄 가구가 지닌 자연미 덕분에 실내외 분위기를 띄워주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생활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와 멋스러움이 묻어나 라탄 공예품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해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